성경을 읽고 성경을 살고 성경을 선포하고 지혜의 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의 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당신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이 위대한 일을 모두 이루시고 그것을 당신 종에게 알려주신 것은 당신의 말씀 때문이며 또 그것은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에서 그리스도를 낳아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저희들의 후손에게까지 하느님 나라의 통치를 약속하시니 다윗이 죄가 많고 나약하고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임금으로 주님께 마음에 드는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하느님 나라의 통치가 저희들 마음과 저희들 가정 안에 저희들 후손에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축복, 오늘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청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하느님이 주는 평화는 어떤 것 같으세요? 세상이 주는 평화랑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어떤 게 다를까요? 하느님 안에 들어오시니까 평화로우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맨날 복닥복닥해요. 맨날 복닥복닥하고 어떤 날은 평화로웠다가 어떤 날은 안 평화로웠다가. 그렇죠? 저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 마음이 이렇게 주기가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던 게 세상 기준 안에서 나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뭔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니면 나에게 편안함을 줄 때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 안에 들어오면 이게 이 파장이 이렇게 다 하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고 가셨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말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의 평화는요, 이게 이렇게 주기가 막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게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는 주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내려놓을 때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사실 맡기는 게 쉬운가요? 아니죠. 맡겼다가 도로 가져와요. 저희는요. 맡길 수가 없어. 이게 내 건데 어떻게 맡겨.
못 맡기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다윈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오늘 사무엘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기의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하고 관련된 경전은 사무엘기도 있지만 시편도 다윗의 이야기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하느님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냐.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조건 원수가 나타났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밤자리에 들 때는 나는 편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그러니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는 그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 이 압박감과 어려움 속에서 막 내 마음은 요동치고 있어. 다윗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내 원수를 쳐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잠자리에 들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안에 들어와서 이 나의 감정의 주기, 불안의 주기, 나의 영적인 주기가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요 길을 향해서 저희는 가는 것 같고 그게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여기 항상 오시는 이 우리 교우분들은 신자분들은 딱 이제 고정 멤버가 되셨어요. 이분들은 이제 빠지면 안 돼.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제 11월 달까지. 성경 공 그래도 매주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기대가 되시죠? 아, 또 다음에는 아, 사무엘기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이게 담겨 있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기대가 되고 공부를 하면서 나의 심령의 주기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평행을 향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는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하느님께 의지했을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것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는 그 사건은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다음 사건을 못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서는 언제나 이런 어떤 환경과 사건과 나의 관계 안에서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느님께 의탁한다는 것, 의지했을 때 그분께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내가 일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께 다윗과 같이 하느님께 온전히 그냥 맡겼을 때 온전히 이미 기도를 바쳤다는 거는 다윗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모르겠슈.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슈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탁했을 때 그 마음 안에 잠자리에 들 때는 그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여러분들한테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무엘기 할 거예요. 저희 진짜 많이 왔어요. 뭐 이렇게 치면 별로 안 한 것 같은데요. 경전에서 이제 역사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벌써 여덟 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총 역사서가 16권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반절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사무엘기 상하를 할 거고요. 사무엘기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할 거고요. 이제 모세오경을 지나고 이제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말씀으로 통치하는 판관기를 지나서 하느님 나라가 레위인의 타락으로 말씀이 없는 부재에 임금이 없는 시대를 통해서 어떤 끝난 것 같은 하느님 나라가 룻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라고 하는 그 모압 여인에게서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 친족과 땅과 그 신을 다 버리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하느님 나라를 시작하는데 그
어떤 씨앗이 되는 거죠. 구루터기의 새순. 예, 그 새순을 통해서 이제 누구와 나오느냐? 다윗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을 이야기가 사무엘기 상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기는 상하로 돼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기의 책 이름은 사무엘기입니다. 저희도.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도 사무엘기라고 해요. 히브리 성경에서도. 그런데 왜 사무엘기라고 했을까? 이 말하자면 판관기는 판관 시대예요. 그렇죠? 임금이 없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느님 나라의 시기였는데 이제 사무엘기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왕정 시대. 하느님 나라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느님 가운데 말씀으로 통치하는 게 이 판관 시대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왕정시대. 그러나 왕정시대가 하느님이 왕이 아닌 게 아니라 하느님은 왕이시지만 그때 하느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는 거예요. 보이는 인간을. 그래서 왕정시대를 여는 중간에 판관기 시대의 마지막 판관이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판관. 그런데 이 사무엘이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판관이면서 이제 판관 시대가 종식되고 왕정 시대를 여는 왕정 시대, 왕들이 다스리 쓰리는 정치하는 시대를 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경전에서는 이 어떤 판관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무엘기의 이름을 사무엘기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어떤 이런 판관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사무엘이 하는 그 역할 안에서 어떤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던 그 마지막 판관으로서의 어떤 왕정시대를 여는 주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여기 사무엘한테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엘기라는 이름을 주었고요. 판관시대에는 땅을 지파별로 분할했죠. 12지파에게. 그렇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통치하면서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연구되고 선포되도록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인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결국 지파별로 그 나라가 운영이 됐다는 거는 지방자치제인 거예요. 지방자치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가운데서 어떤 전쟁이 난다. 그럴 때에는 지파들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어. 그래서 뭐 필리스테아가 쳐들어오거나 모압이 쳐들어오거나 저쪽에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동맹체제에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제 우리 지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뭐 필리스테아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여기 뭐 시리아 왕국 이렇게 뭐 이런 나라들은 전부 왕이 있었어요. 왕이.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있었는데 이 말하자면 그 가나안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거는 이제 제가 지도 12지파로 그 분할된 땅 지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동맹을 하는 그런 체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필리스티아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다 임금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임금이 없네, 보여지는 임금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족의 나라에서 어떻게? 한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사무엘기 8장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건 내용을 볼 텐데 그런 어떤 백성들이 그런 시대의 흐름 안에서 자신들의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지파별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리고 판관기에 임금이 없었다라고 하는 하느님 말씀의 통치의 실패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임금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처럼 부강하게 만들어달라 우리를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왕정시대를 열면서 하느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는데 사울 임금은 실패한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이 하느님께 버림을 받았거든요. 버림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직 어렸을 때 다시 기름을 부어서 숨겨놓으세요.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임금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판관, 마지막 판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무엘기 전체적인 내용은 사무엘 얘기도 나오고 사울 얘기도 나오고 다윗 얘기도 나오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언서가 아니라 이 역사서가 신명기의 역사서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느님께 축복받는 길인가? 그쵸? 그 신명기 사가 내에서 하느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는 이 패턴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왕 두 명이 사울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왕. 하느님이 사울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자 다윗을 다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두 임금은 신명기 사관 안에서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가 이 사무엘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의인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보다 보면 참 다윗은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다윗은 되게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고 살인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살인을 청구했다고 그래야 되겠다. 살인을 직접 했다는 얘기는 전쟁 나가서 사람 죽인 거는 살인이지만 살인 청구도 하고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아들과 불목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자신의 환경을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윗은 회개를 바로 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하면 사울처럼 고집을 부리고 나에게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느님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 당신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 원수를 당신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어린아이처럼 아빠한테 하듯이 아빠하고 관계 안 좋으시면 안 되겠네요. 엄마한테 하듯이 매달리는 그런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세한 거 이게 사실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거를 판관기 할 때 뭐 다른 경전 할 때처럼 1장 2장 2장 3장 이거는 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뭉뚱그려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이야기와 시편을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되게 재밌어요. 다윗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잠시 보여드렸지만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유인물로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사무엘기에 흐르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무엘기의 내용이 쭉 흐르는데 뭐 모든 시편이 사무엘기에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다윗이 상권의 19장이 시편 59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다윗의 심정이 곡이 그대로 나와 있고 하느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는지 21장과 시편 34편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 52편, 22장과 52편, 23장과 54편, 24장과 57편. 제가 이거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학원에도 연결이 됩니다. 시편. 그래서 학원의 12장과 시편 51편.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몇 가지 사건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시편하고 사무엘기 상권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저희 이제 맨 처음에 성경 연대기 그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모세오경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오경도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탄생과 다윗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레위기와 신명기는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율법서로 끼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기와 연결해서 읽고 민수기와 연결해서 읽는 것이 율법서였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의 순서가 물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묶어서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레위기가 하느님이 모세를 성막 안으로 부르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내가 줄게. 그리고 이제 시나이산을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돈 다음에 모압에 도착해가지고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을 놓고서는 주었던 하느님의 말씀이 신명기였다라는 거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 때야 돼서야 이루어지고 이제 땅 하느님 나 주권 국민 땅이 완성이 되자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되자 하느님 뭘로 통치하기를 원하셨다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판관들은 단순히 지도자나 판관을 내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라의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할 때 하느님께서 어떤 전쟁 영웅으로 구원자로 판관들을 내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관 하느님 나라의 통치를 말씀으로 하는 걸 원하셨지만 결국 하느님 나라가 문 닫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뽑아내기 위해서 룻이라는 여인을 앞에 내세웠지만 이 모압 여인이 다시 하느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사무엘기 상하에는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될 건데 다윗은 우리가 시서와 지혜서 일곱 편이 있어요. 시서와 지혜서 그 중에서 시편은 여기 다윗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잠언, 코헬렛, 아가서라고 하는 이 표도 제가 다음 주에는 왜냐면 저희가 시편 들어가면 제가 드리려고 이건 준비 안 했는데요. 잠언, 코헬렛, 아가서는 솔로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권의 1장에서 9장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잠코아를 공부할 거예요. 예, 이제 좀 옛날에 처음에 들었을 때 무슨 노래인지 몰랐던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돼. 자,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3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아시라이가 아니고 아시리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세모가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은요, 시서와 지혜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이야기요. 잠언과 코헬렛과 아가서는 솔로몬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저희가 볼 거고요. 욥기는 나중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라서 욥기랑 연결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지혜서와 집회서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 마카베오 시대 때 있었던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저희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네모나게 되어 있는 거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예언자들은 요 세 명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그것도 예로보암 2세라고 하는 임금 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하다가 예로보암 2세 때 이 예언서를 같이 연결해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미카와 이사야, 그 다음에 스바니아, 나움, 하박쿡,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쓴 에가와 바룩은 이렇게 히즈키야 전에서부터 히즈키야서부터 남유다 멸망이라고 하는 기원전 BC 587년, 그렇죠? 갑자기 예,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연결을 해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기 성경이에요. 연대기 성경. 이제 제가 시편하고 사무엘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요 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때까지는 이제 역사서만 했어요. 우리 그래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이제 사무엘기에 들어왔는데 사무엘기부터는 요런
시서와 지혜서와 예언서를 끼워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시대에 맞게 같이 연결을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제 판관기 정도까지 오면 아, 시대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 오늘은 사무엘기의 전반적인 스케치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시편하고 사무엘기를 연결해서 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다시 와서 그래서 사무엘기는 판관시대와 왕정시대를 여는 어떤 중요한 그런 과도기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70인 역에서는요, 이 사무엘기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걸 다 묶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왕국기 1, 2, 3, 4권 이렇게. 그러니까는 70인 역에서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이름은 왕국기예요. 왕국기. 왜냐하면 왕정시대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도표로 설명드린 것처럼 분열, 그러니까 통일왕국을 하다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좀 더 하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 여기까지의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사무엘기부터 왕정시대가 끝마쳐지는, 말하자면 멸망하는 그때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의 두루마리로. 70인 역에서는. 그래서 왕국기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지고 1, 2, 3, 4 이렇게 권을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갔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유배를 갑니다. 70년 포로 종살이를 해요. 바빌론에서. 실제적으로는 50년이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70년 포로 종살이를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원전 538년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에서 제국이었어요. 큰 나라였어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의해서 먹혀요. 그러니까 패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빌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패권이 바뀌면서 먹힙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요,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이제부터 복잡해져요.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기 때부터는요, 주변 국가의 역사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인물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먹고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먹고, 그때가 말하자면 바빌론은 기원전 539년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538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예, 그 주변 국가예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539년이 아니라 587년이죠. 예, 587년. 그리고 페르시아는 536년에 이제 이렇게 바빌론을 먹으면서 그때 키루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이 성경의 역사가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시리아의 멸망, 바빌론의 멸망, 페르시아의 멸망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되고, 538년 남유다 멸망은 기원전 587년, 제가 정정할게요. 귀한 다시 돌아오는 거는 538년이에요. 그래서 키루스가 538년에 키루스 칙령을 내리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 패권이 바뀌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여기 북 원래는 통일 왕국 여기 12지파가 12지파였죠. 이스라엘이 12지파였죠. 그렇죠?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남유다하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지파가 이렇게 나뉘어요. 예?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요, 듣다 보면 나중에 열왕기에 가시면 다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귀에 익어 두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기서부터 내용을 듣는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12지파가 땅 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통일왕국을 이뤘었는데, 솔로몬이 죽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지파가 나뉘어요. 그랬을 때 유다 지파와 11개의 지파가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아까 732년, 733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하면서 이 11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사마리아화 돼요. 아시리아가 이주 정책을 써서 자신들의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에다가 정착을 시켜요. 그러면서 사마리아화, 혼혈화 되면서 11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왕조를 이어가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지면서 남유다가 아까 기원전 587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가 멸망을 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그리고 귀환을 하는데 BC 538년에 귀환을 하는데 이때 돌아오는 지파는 여기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유배를 갔다가 유다 지파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이즘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게 귀환이 되고 난 이후부터 유다이즘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왕조,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 창세기에 우리 지난번에 그 유다 지파의 축복, 창세기에 야곱의 축복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있었고 이런 축복 그때 얘기 왕후 민수기에 그 왕후 얘기 나오면서 그 발람의 그 신탁에도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왕조가 돌아오면서 유다 지파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네, 그러면서 유다이즘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고 그 유다이즘의 어떤 유대교라고 하는 신약으로 넘어가는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사상과 종교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11지파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사마리아화 되면서 이 남유다의 정신만 어떤 이어가는데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유다이즘이라는 말이 나왔고 유다교라는 말이 나왔고 예수님이 그 활동하실 시대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유다교, 유다인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사마리아화 되면서 11개의 지파는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말 안 쓰고 유다이즘, 유다교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의 왕조는 뭐냐면 유다이즘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귀환에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남아있던 지파 유다 지파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다. 그게 시작이 누구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와 관련돼서는 예언서도 들어가면서 또 설명할 거고 시서와 예언서 시서와 지혜에서 할 때마다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표로 해가지고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성경의 흐름이 이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뒤부터는 어떻게 이어질 건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주변 국가의 패권과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패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분열이 되고 그 분열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해서 11지파가 사마리아화 되면서 이방인화 되고 그리고 없어지면서 이스라엘이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라고 하는 그 정통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부터는 어떤 말이 생기기 시작했냐? 유다이즘, 유다교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하고 연결하시는 준비를 해야 돼요. 다윗부터.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사무엘기로 돌아올게요. 아유, 사무엘기, 이 사무엘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만큼 이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유다교에서 이제 결국에는 뭐가 또 파생돼서 나오냐? 그리스도교가 파생돼서 나오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유다교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 이거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윗의 왕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자, 사무엘기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사무엘기의 핵심 주제는 첫 번째는 사무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왕정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직까지 우리 유다교까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스라엘의 임금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누구인가? 그러면 누구냐? 다윗이에요? 아니요. 하느님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은 왕들의 통치, 왕들이 정치를 하는 건데 하느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하느님 뜻에 따라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임금들이에요. 임금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하느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 사무엘기와 열왕기에도 흐르고 있는데 아까 사무엘기의 어떤 특징 중에 이 두 가지 신명기 사관에서의 두 가지 이 그 축복과 저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로 이 신명기 사관의 주제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임금은 누구이신가? 하느님이다. 그런데 그러면 하느님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 그래서 하느님께 버림받아요. 사울은요. 버림받은 임금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저주죠. 예. 그런데 다윗은 하느님께 사랑받는 임금이었어요. 이 결정적인 사건들을 제가 이따가 지금 여기서 한번 보고 갈 아니 내용도 모르는데 보면 안 되니까요. 주제만 일단 보고 갈게요. 사울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그냥 이렇게 있던 사람을 뽑았어요. 사울은 되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더 있고 이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몸이 좋으며 훌륭한 사람은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그 출중한 외모가 출중하고 사운드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중간에 한번 내용을 보면서 볼게요. 근데 다윗은 하느님께 사랑받는 임금이었어요. 다윗이 하느님 사무엘로부터 임금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는 16살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볼이 빨간 어린아이였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이렇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그 형들이 먼저 이렇게 앞에 서 나와요. 그랬을 때 아 저기 훌륭한 저 첫째 형이 아주 그냥 임금처럼 훌륭하게 생겼다 그랬더니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본다 하느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왜 사울과 같이 외모로 뽑힌 임금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마음을 보고 뽑은 임금이에요. 그리고 16살의 임금이 됐는데 원래 사울이 아직 다스리고 있는데 하느님은 이미 사울이 불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는 아직 내치지 않고 임금을 하고 있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고난이 뭐냐? 하느님이 당신의 종으로, 당신이 쓸 임금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윗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어떻게 됐냐? 하느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다윗은 하느님께 사랑받는 임금이었고 다윗은 아까 말하는 대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임금은 누구인가?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세우셨는데 신명기적인 사건 안에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한 다윗과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결국 사울은 버림받은 임금이 됐고 다윗은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까지 갔죠. 예, 예수님까지 간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통치가 진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까지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 그렇게 하느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과 저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두 임금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궤와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통일 왕국의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계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약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 정신에 의해서 우리 신명기에서 12장에 유일한 성소 기억나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제일이 있을 때는 어디에 모였다? 유일한 성소, 하느님이 선택하신 곳, 하느님의 이름이 머무시는 곳,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머무시게 하고 당신께서 선택하신 곳이 유일한 성소가 될 거야 라고 했었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물론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것이 더 후대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더 반영을 했을 거예요. 그 유일한 성소에 맞춰서. 그러나 어찌됐든 다윗이 그 유일한 성소를 어디다 만들었냐? 예루살렘에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 때 세워지게 되면서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부서졌다가 다시 세워졌다 하기도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유일한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신명기에서 나를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느냐? 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며 내가 선택한 곳, 그곳이 유일한 성소야. 근데 그 유일한 성소를 다윗이 그 예루살렘, 자기가 통일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그곳을 점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수도로 삼고 그 자리에 나중에는 뭐가 세워지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가서. 그래서 이 계약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 현존이잖아요. 저희 그 배웠죠? 예, 하느님 현존,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 성막의 맨 마지막 지성소에 계약궤가 세워지면서 내가 그 위에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와 이야기하겠다.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였고 1년에 단 한 번 대사제가 계약궤에 들어가서 향을 치고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건 하느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레위기의 16장에 있었던 대속죄일, 속죄일에 그런 일을 1년에 한 번 했었는데 그 일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느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저희 그거 히브리서랑 연결해서 배우셨어요. 예, 그래서 이 계약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사무엘에게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 이제 그 유일한 성소의 어떤 성취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또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 집안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하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사무엘기에서 왜 다윗이 사랑받는 임금이었나 왜 사랑받는 임금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편과 또 연결하고 다윗이 했었던 어떤 사건들 그리고 연결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유인물 나눠드린 거 있죠? 예, 거기 한번 보시면서 열왕기가 아니고 사무엘기 상권부터 문단을 나누면서 중요한 사건
부분에서 그 장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장장장장 제가 다 오늘은 해드리기가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어떤 역사서의 시서와 지혜서와 예언서를 끼워 넣는 작업은 아주 자세하게는 못해요. 이제 그 주제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상권은 무슨 얘기냐? 사무엘과 사위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한 책입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기 3권의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인데 누구와 같이 나오냐면 엘리라고 하는 사제와 같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결이 돼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중심이긴 하지만 사무엘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중심이긴 해요. 그런데 사울과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엘리와 사무엘. 왜냐하면 엘리는 판관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마지막 판관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의 시작이 왕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뭘로 시작하냐면 판관 시대로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예,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는 판관이면서 사제였고 실로라고 하는 성소가 원래 있었어요. 예루살렘 전에. 그래서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계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에 의해서 계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요. 계약궤가 뭐라고요? 하느님 현존인데 하느님이 필리스타인들한테 넘어갔어. 이런 이 되게 그쵸? 그것이 필리스타인들을 돌아서 다시 그러니까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에서 4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약궤와 예루살렘인데 이 계약궤가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그리고 그 유일한 성소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세우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거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판관 시대가 하느님 말씀의 상실이었잖아요. 하인 나라의 통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 계약궤까지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윗이 통일왕 임금이 된 후에 계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넣겠죠. 예, 계약궤가 뺏기는 사건이 여기예요. 필리스티아인들한테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8장에 보면. 그래서 왕정제도가 수립되면서 여기에서 9장에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내용이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약간 분열이 있으면서 사울의 왕정을 완전히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왕을 갖다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국에는 12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판관 시대의 종식을 알리고 왕정 시대를 여는 고별 설교를 해요. 그 사건이 있거든요. 고별설교. 이게 뭐냐면 이제 완전히 판관시대가 종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정시대를 열게 됩니다. 기름 부은 사건도 있었지만 사무엘의 고별설교가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별설교. 이따가 한번 저희가 볼게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고 짝짝짝짝 넘어가면서 그냥 그것만 확인하고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주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에요. 그래서 버림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래서 요 사울의 이야기는 왕정제도가 수립이 되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사울 임금이 뽑혔습니다. 하느님이 선택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하느님께로 버림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렇게 13, 14, 15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아직 사울이 하느님께로부터 버림은 받았지만 임금을 박탈당한 건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고별설교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무엘은요 판관이기도 했지만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판관기에 나오는 판관들하고 좀 달라요. 예언자이기도 했고요. 임금이기도 했고요. 제사장이기도 했고 전쟁의 장군이기도 했어요.
그런 역할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 대리 통치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판관이라고 하는 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 다윗에게, 사울이 버림받자 다시 또 기름, 고별 설교를 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왕정과 판관, 그러니까 신정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신정 정치이긴 하지만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는 사건이에요. 제사와 정치가 이렇게 말하자면 판관과 왕이 분리가 되는 사건이 고별설교거든요. 그래서 판관 시대를 종식하면서 판관하고 왕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왕은 사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판관이면서 예언자로서 누구를 찾아가냐?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때부터 다윗은 내가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됐다? 왕이 안 됐다.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망명생활을 합니다. 도망 다녀요.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 숨어드는데, 그때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 그래서 다윗이 그때 어떤 세력을 준비하는 거죠. 자신의 세력을.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자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결국 사무엘기 산 거는 31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울이 죽는 거예요. 사울이 죽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죽으면서,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누구 시대죠? 다윗의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기 하건과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기 하건과 연결이 되면서 처음에 2장에는요, 다윗이 먼저 바로 통일왕국의 임금이 되지 않고 유다 지역의 임금으로 먼저 세워집니다. 헤브론 임금. 유다의 임금이 돼요. 유다의 임금. 그러다가 5장에 가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5장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해요. 그곳을.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뭘 하냐? 계약궤를 모셔옵니다. 이게 이제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궤를 모셔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느님을 뺏겨서 돌아다니던 계약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오긴 했는데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어떤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20년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가실 곳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것을, 그 계약궤를, 자신이 하느님께 바친 어떤 성소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수도라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도에 계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궤를 모셔오자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기쁨 받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나단이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시는 게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11장에 가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간음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바세바를 취한 사건 때문에 하느님이 나단을 통해서 또 예언을 하세요. 이제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이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성공이에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11장에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 이후로 나단이 내가 너희 집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다윗이 실패하는 내용이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부록이에요. 요 이야기는 뭐냐? 그냥 다윗의 그 밖의 이야기들. 다윗의 그 밖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인구조사와 흑사병이라고 하는 24장의 이야기는 열왕기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보면서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열왕기랑 연결할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내용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기 상하의 주인공은 사무엘, 사울, 다윗이지만 사무엘기 상권에서부터 사무엘기 하권까지는 쭉 다윗의 이야기예요. 쭉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기 상권 16장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사울하고의 관계 안에서 뭐 한다고요? 도망자 신세, 망명 생활을 하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에 숨어든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31장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 어떤 망명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사무엘기 하 2장에 가면 유다 임금으로 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예, 통일왕 아직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유다 지파, 여기 남유다에 있는 헤브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파의 왕이 돼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의 통일임금이 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아니, 대단한 왕도 그냥 한 번에 왕 안 됐다니까요. 세 번의 기름 부음. 아까 얘기했잖아. 사울은 한 번의 기름 부음 받았고 외모가 출중했고 하느님이 선택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느님께 불순종해서 버림받았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세 번의 기름 부음 끝에 어떻게 됐냐면 통일왕국의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7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느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시는 그 양조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사무엘기 하의 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의 결정적인 사건 밧세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상승 성공을 이렇게 이루다가 11장부터는 하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부록 다윗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열왕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제목만 이렇게 했고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쭉 다윗의 이야기인데 요 다윗이 망명생활을 했었던 열왕기 상권의 16장에서부터 아까 19장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다. 다윗은 망명생활하고 사울한테 쫓기는 결국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해방됐죠. 그래서 다윗의 고난이지만 다윗에겐 성장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리고 이제 사무엘기 하권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전성기와 이제 11장의 이야기로 보면 실패를 맞이하겠죠. 요 사건이 같이 다 들어있고 이제 다윗의 말년이라고 하지만요. 말년에 꼭 있었던 사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의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못다한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의 못다한 이야기가 뒤쪽으로 이렇게 붙어있다. 그래서 사무엘기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주인공은 누구다? 다윗이다. 예, 다윗은 하느님께 사랑받는 임금이었다. 그래서 뭘 약속받았냐? 다윗의 왕조를 약속받았다. 그것이 누구까지 이어졌다? 예수님까지 이어졌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하면 언제 끝날래나? 조금 걱정이 되지만 자 그래도 좀 봐야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기 상권 책 피셨어요? 아니 성경 피셨어요? 예, 보세요. 이제 사무엘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요 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달락달락으로 할 거니까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사제와 사무엘.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로서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탄생하는데 그 어머니가 한나예요. 예, 한나. 그래서 한나가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말하자면 그 다른 여인이 엘카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고 어머니가 한나인데 아버지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말하자면 첩을 들였어요. 푸닛나라고. 그래서 그 푸닛나는 또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가 울면서 실로의 성소에 가서 하느님께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을 이제 뽑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엘리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거든요. 이 실로 성소에.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도 그 자리에 한나가 기도를 할 때도 엘리라고 하는 사제가 그 기도를 듣고서는 뭐 술 먹었냐 막 이러면서 그런 반응을 했었던 사제인데 요 엘리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아들들이 타락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판관 시대. 이 엘리는 판관이면서 사제였어요. 그리고 실로의 성소에서 모시고 있었죠. 계약계를. 그런 상태였는데 이 엘리 아들들이 사제, 대사제, 특히 계약계를 모시고 있는 그 사제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대사제이기 때문에 세습이 됐죠. 아론의 줄기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세습이 되다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사제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재물을 내 거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예물을 더 요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제들의 타락이 판관기 시대에 이어져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엘리 사제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 사건이 이제 2장에 나오고요. 하느님이 2장 후반부 27절에 보면 그것 때문에 엘리 집안은 멸망할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 3장에 가시면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잠자리에 누웠는데 누가 자꾸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사제가 부르는지 알고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 세 번이나 그 장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엘리와 사무엘에서 마지막 어떤 엘리 이게 판관 시대의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 사제 집안의 멸망.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과 엘리 집안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예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였다? 사무엘이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에게 계약계를 뺏기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계약계를 모시고 엘리사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필리스타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이 그 신에게 빌었어. 아, 전쟁하기 전에 할 거 아니에요. 뭐 제사를 드리든지 뭘 할 거든지 그쵸? 근데 이겼어? 그러면 니네 동네 말하자면 니네가 모시는 신보다 우리 신이 더 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실 이스라엘인들하고 싸우는데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리했던 게 뭐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무기 키가 커요. 여기 뭐야 골리앗이 필리스티아 사람이었잖아요. 거인인데 육척장사라고 그러잖아요. 2미터가 넘는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키가 크고 등치가 큰데다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사실은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느님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전쟁에 나올 때 계약계를 안 모시고 나와서 그러나 우리가 계약계를 모시고 옵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들 마음대로 성소에 계신 하느님을 그냥 데리고 나오는 거야. 이게 전쟁에 꼭 계약계가 갈 필요가 없이 사실은 하느님께 뭔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 싸웠을 때 이기는 건데 하느님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안 계신가 봐. 그러면서 하느님의 어떤 존재 부인이 일어나면서 그 실로에 있는 계약계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전쟁터에. 근데 결국에는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약계가 뺏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그 계약계가 필리스티아를 이렇게 돌게 돼요. 그 이야기가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필리스타인들이 하느님의 계 때문에 벌을 받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계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로 갔는데 하느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하느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종기가 나고 하느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자 전쟁에서 져서 이스라엘 신이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자신들이 그 신을 가지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신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6장에 보시면 하느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비록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타락과 아까 판관기 시대의 종식 안에서의 하느님의 말씀의 부재, 자신들이 하느님을 계약궤라고 하는 그 실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체로 계약궤라고 하는 실체로 자신들이 뭔가 증명해 보려고 한 거죠. 그랬을 때 하느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뺏겼던 전리품으로 뺏겼던 계약궤가 고 필리스테아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그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신을 모실 수가 없구나. 우리한테 재앙이 내리는구나. 그래서 그 계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다가 7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7장 1절에 보세요. 7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키르앗 여아림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주님의 궤를 언덕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 옮기고 그의 아들 엘아자르를 성별하여 그 궤를 돌보게 하였다. 궤가 키르앗 여아림의 자리 잡은 날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계약궤가 뺏겨서 돌아왔는데 실로 성소 여기 사제가 말하자면은 없어졌어요. 죽었거든요. 엘리 사제가 죽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성소가 말하자면 사라지면서 이곳을 지키는 어떤 인물이 없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이 크기 전이거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20년이 지나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 사제의 어떤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약궤가. 그러니까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 그런 상태에서 키르앗 여아림의 자리를 잡은 날부터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통 중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7장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렇게 실로라고 하는 성소가 파괴되고 엘리 사제 마지막 어떤 사제이면서 판관이었던 사람이 죽고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상황 안에서 하느님께서 계약궤가 뺏겨서 하느님의 부재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이 부재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무엘이 판관이 되는 이야기가 7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판관으로 서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 보시면 사무엘과 왕정제도 나오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도 판관이었는데 거기 3절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잇속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르치게 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본인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올바른 길은 갔지만 자신의 아들들이 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도 지금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냐? 왕정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판관 시대의 어떤 타락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4절부터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회를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으시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언짢아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7절에 우리 따옴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예,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느님의 아까 계약계를 뺏겨서 하느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런데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세워달라. 우리가 안정될 수 있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은 사실 하느님인데 뭔가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건 너희가 날 배척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임금이 생겼을 때 생길 일들이 어떤 말하자면은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임금에게 만약에 그 임금을 세우게 되면 전쟁하는 일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식들이 네, 그리고 어떤 그 모든 어떤 수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군비로 나갈 것이며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 14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의 올리브 밭에 밭을 빼앗아서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왕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일 것이다. 너희를 보호하는 게 되지 못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왕을 세웠을 때 너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서도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배척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9장에 보시면 그렇죠? 예.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이제 9장부터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이제 9장 26절부터 보시죠. 사무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보시면 그들은 이제 거기 기름 붓는 이야기가 10장 이제 세우다 하면서 10장 1절에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하느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까지 쭉 가시면 이제 12장에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와요. 그렇죠? 예. 사무엘의 고별사는 이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판관시대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어떤 분기가 되는 거예요. 이 12장은요. 그래서 사무엘이 고별사를 했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무엘은 판관 역할도 했고 예언자 역할도 했고 사제 역할도 했고 전쟁의 지도자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역할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8장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임금이 세워졌어. 그러면 자신은 이제 사제와 판관 자리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통치자의 역할은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의 대리 통치자로 누가 세워졌으니까 사울이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고별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판관 시대를 종식하고 왕정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13장에 보시면 사울이 이끈 전투 나오죠? 그래서 사울이 필리스테인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15장에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5장에 1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저희가 조금 읽어볼게요. 자,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임금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막았던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벌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사정없이 아말렉을 치고 그들에게 딸린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에 대한 원수를 갚으세요.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탈출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를 가로막았던 아말렉을 내가 복수할 거야.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없애버려. 다 죽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말렉의 임금인 아각을 사로잡아서 살려두고 자신들이 봤을 때 번지르르르 하고 윤기가 짜르르르르 흐르는 양과 가축들은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울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 한번 보세요. 그는 아말렉 임금 아각만 산 채로 사로잡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칼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기름진 짐승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과 새끼 양들 그 밖에 좋은 것들은 모두 아깝게 여겨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없애버렸다. 예, 그래서 거기 밑에 탑픽이 뭐예요?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예.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금님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제 자신의 위치를 그러니까 당신이 한참게 여길지 몰라도 당신이 임금이 된 건 누구 때문이다? 하느님이 세우셨다. 근데 어떻게 하느님을 한참게 여기고 자신을 한참게 여겨서 하느님께 버림을 받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후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 같이 돌아가달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머무르시지 못하도록 배척하셨습니다. 이제 임금 어떤 그 권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님에게서 찢어내시어 임금님보다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이 사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전부 없애라고 했는데 자신 아가 임금을 살려뒀던 건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뭐 이렇게 임금이니까 협상을 맺어서 내가 어떻게 좀 잘해봐야지 조금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양들이 좀 튼튼하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느님께 바치는 번제물로 바치지 뭐. 하느님 그거 필요 없으신데 자신이 판단해서 그런 걸 넘겨놓은 거죠. 예, 그래서 전리품으로 차지하게 되고 결국엔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해요. 그렇죠? 32절에 그러면서 이제 16장 까만색 탑픽으로 그렇게 나오죠. 다윗의 성공과 사울의 몰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7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내인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제 하느님이 사무엘을 불러갖고 이사의 집안에 가가지고 내가 선택한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때 아니 사울이 지금 살아있는데 아무리 주님이 배척하셨다고 해도 제가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 세웠다고 하면 사울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기름을 붓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명분을 줄게. 그냥 가정미사 한다고 해. 그래서 가가지고 몰래 기름을 부어.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 기름 하느님께부터 선택을 받을 때 공식적으로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의 선택이 그에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정미사. 내가 그쪽 지방,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이사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사의 집을 방문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미사를 드리다가 이제 제가 미사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서 가족을 모아놓고서는 다윗에게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들들을 불러요. 그랬을 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들들이 왔을 때 이사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다윗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도 크고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엘리압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첫째 형. 그랬더니 하느님이 뭘 하셔요? 그런 거 보지 마. 나는 이미 그 사람을 배척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느님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가 된다? 다윗이 된다. 근데 되게 이상한 얘기가 뭐냐면요. 다윗은 이때 어디가 있었냐면요. 가족 미사 한다 그러면 신부님, 야, 우리 집에 오늘 오신데 너 오늘 학원 가지 말고 꼭 집에 있어. 아, 학원 보내세요? 학원 갔다가 늦게 와 이러세요? 우리 옛날에는 집에서 가정 미사 하면 다 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 오라 그러고, 야, 이모도 오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우리 가정 그거 하면은 그런 것처럼 원래 가족인데 다 있어야 돼. 근데 다윗은 그때 어디 갔었냐면요, 양치로 갔었어요. 없었어. 근데 하느님이 그 형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도 아니다, 저기도 아니다, 요 집에 내가 지금 선택한 애가 없다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니 막내가 있긴 했는데 걔는 지금 저기 가서 양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집안에서도 좀 이렇게 소외당해 있었나 봐요. 아버지도 너무하지. 그래도 그 지역에 사무엘이 오는데 자신의 집에 들렸는데 막내는 저기 양치는 되게 더 중요하셨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내를 안 불렀어요. 그런데 어쨌건 불러와서 12절에 보세요. 이제 거기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그 아이,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쵸? 그래서 하느님께서 마음을 보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예,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 18장 6절에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 예, 이때 이제 다윗이 원래는 사울의 궁중학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느님께서 영을, 악한 영을 사울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치유를 할 사람으로 궁중학사로 들여요. 그랬는데 이제 다윗이 또 가끔 한 번씩 가서 하프를 뜯을 때마다 사울이 영이 괜찮아지면서 다 사울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아까 17장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 사울의 눈에 다윗이 이제 띄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다윗을 어떤 장군으로 삼아요.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필리스타인들을 쳐 죽이고 다윗이 들어올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면서 뭐래요? 사울은 수천을 치시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네. 아니, 누가 더 많이 쳤어? 다윗이 더 많이 쳤어. 이게 지금 누구를 편들어요? 동네 사람들의 여론이 어디로 가고 있어? 나라에. 다윗에게 가고 있으니 사울이 그 마음이 불안하겠죠. 이미 배척받은 건 본인도 알아요. 하느님으로부터 누군가. 이웃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느님 마음에 드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왕권이 넘어갔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가까이 두고 싶으니까 사위까지 삼아요. 거기 17절에 보면, 그쵸? 그래서 미갈이라고 하는 그 딸하고 결혼을 시켰다가 결국에는 이제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2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쭉 이제 그때부터는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도망자 생활이에요. 31장까지. 요거는 저희가 시편하고 연결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할게요. 예, 그래서 요 31장 가보세요. 이제 쭉 가세요. 사울이 죽다. 그쵸? 이제 사울이 죽어야 누구 시대가 시작돼요?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죽음을 끝내고 사무엘기 학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기 학원에 아까 이제 1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2장은 다윗이 유다의 임금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한 곳이 이제 다윗이 치글락이라고 하는 필리스티아 지방에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들어가 있다가 거기에서 세력을 이렇게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이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유다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느님한테 그랬더니 하느님이 헤브론으로 가.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맞아들이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집안의 임금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인데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유다 지파의 임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점으로 삼은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의 임금으로 7년 정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사울의 후손, 사울 집안에 후손이 좀 남아있어요. 사울은 죽었지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흔들리고는 있지만 아직 안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울 집안, 사울 집안이 이렇게 아직 재건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그 사울 집안의 임금이었던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3장에 나와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죽습니다.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어요. 4장에 보시면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이제 사울 집안에 말하자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임금을 할 사람이 더 이상 없자 5장에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이셨습니다. 사울은 수천을 치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울 밑에서 전쟁 나갈 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했었잖아.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조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예, 그래서 세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5절에도 이렇게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임금이 되어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회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예,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지방까지 다스리는 이야기. 그래서 헤브론 임금 7년, 온 이스라엘 임금 33해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임금을 하면서 거기 보세요.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땅 정복했죠. 그러다가 판관기 시작할 때는 섞여 살았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는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족속을 이렇게 쫓아내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6장에 보세요. 다윗이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계약궤를 모셔오는 일.
요 일이 이제 이 6장에 있고요. 그것을 보고 7장에 보시면 나단이 이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는요 계약궤를 모셔왔는데 다윗은 하느님을 위한 집, 야,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천막에 사시면 안 될 거야. 성막이라고 하는 데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뭐로 정해졌고 예루살렘으로 정해졌고 성막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당신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성소로 그곳을 그 당 예루 이 자리에 제가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랬어요. 하느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다윗은 피가 많이 흘려서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 이후에 나오는 누군가를 솔로몬을 선택해서 내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 이야기는 역대기랑 연결해서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느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 하면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을 못 지어. 그러나 네 마음은 내가 다 받을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계약궤를 찾아와서 나를 너의 곁에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에 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너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 내가 그거 받을게.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그 보속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너는 뭐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약속할게.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읽으면 너무 오래되니까요. 13절부터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여기 보세요. 네가 죽을 때쯤 되면 내 몸에서 나와서 내 뒤를 이을 후손 그가 너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할 건데 그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을 거래요. 그러니까 다음 후계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지어준다고 하는 건 이제 안 될 것 같고 나는 그 다음 후계자가 될 사람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게 누구냐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이게 뭐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나 버리지는 않을게. 사울처럼 내치지는 않을게. 완전히 외면하지 않을게. 네.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루카복음 가보세요. 루카복음 1장. 그렇죠? 성모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탄생 예고를 하잖아요. 예. 너의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고 너의 집안이 영원히 튼튼하게 이어질 거다. 근데 이 왕자가 그냥 다윗이 봤을 때는 자신의 임금 자리죠. 그러나 이 왕자는 하느님 나라의 왕자예요. 하느님 나라의 통치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조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이 나단의 예언 사무엘기 하 7장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아까 그 우리 제가 유다이즘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화살표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지파가 11개 지파와 1개라고 하는 유다 지파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쭉 이어지죠. 쭉 이어져요. 돌아와서도 결국에는 유다교,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요 유다 지파가 이어지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킬 메시아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 요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교, 유다이즘에는 이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수태고지, 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으셨을 때,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 말씀이 하느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하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나한테서 난다는 얘기야? 라는 걸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왕조의 약속을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거야. 너의 후손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다윗의 시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억압을 받고 있던 유다인들, 그들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어떤 왕이 날 거야, 메시아가 나올 거야, 구원자가 나올 거야, 이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 다윗의 예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 그렇죠? 네,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 메시아가 유다지파로부터 다윗의 왕조로 이어질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거를 성모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중에 1장 33절 한번 보세요. 1장 33절 말고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거기 31절부터 읽어야지 완전해요. 보라,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게 아까 우리 사무엘기 하 7장에서 읽었었던 그것과 같은 텍스트예요. 16절.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 왕자를 너에게서 태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건데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에게 주셔 예수님에게 줘서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윗에게 약속했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마리아를 통해 지금 너가 그 이야기를 듣는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사건이면서 성모님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왕조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했었던 유다인들과 이스라엘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3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 말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에서? 성모님 안에서. 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성모님의 순종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느님 복음을 들을 때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근데요 성경 공부를 왜 하냐? 알아야지 뭐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성모님 알고 계셨다니까요. 다윗의 왕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듣자마자 아신 거야. 아, 그 약속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잉태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잉태됐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왕족, 제가 원래는 딴 데서 얘기를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딴 데서 얘기를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성모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 말씀이 나한테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던 그 성모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자리에서든 말씀이 선포될 때 아, 나 저 얘기 알아. 아, 그때 그 성경 말씀이 지금 나한테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게 말씀이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제 그것이 내가 그것이 이렇게 훅 들어와요. 아, 저 말씀 나 알아. 아, 그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가 돼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느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모님과 같이 아,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의 왕조가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집니다. 라고 오늘 선포하셨잖아요. 사무엘기 나단의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집안에도 나의 가정 안에도 제가 루스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낳는 것처럼 오늘 나단의 다윗의 하느님께 아까 다윗의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다윗은 하느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느님께 죄에서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보리 발그레하며 마음을 보는 하느님께서 선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다윗이 받았었던 하느님을 모시고 싶어서 예루살렘이 통일왕 임금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을 하느님의 현존인 계약궤를 자신의 그 수도에 그것을 모시고 왔었던 그 마음을 하느님께서 보시고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한테까지 이어지면서 성모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잉태되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세상에 구세주가 나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잉태되고 그 말씀 일하시면서 그게 이제 삶에서 드러나요. 하느님의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정말로 아, 말씀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아, 그 말씀이 나한테서 정말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실 것입니다. 성모님이 순종했다? 순종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성모님은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당신을 내놓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 그 말씀이 저한테서 이루어진다는 거군요. 라고 하셨던 그 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제가 오늘은 이 말씀에 저를 내놓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낳는 네, 그런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